저는 굳이 어떤 해답을 찾아준다기보다는 그냥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엄청난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런 위로가 가장 좋은 위로이자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터널은요, 꽃길을 뒤잇는 힐링곡을 불러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기는 언제나 끝은 꼭 있더라고요. 그 끝에 사랑하는 사람이 꼭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 시기를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인데 많은 분들이 듣고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네, 솔로라는 타이틀은 사실 그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다 온전히 제 탓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의지를 갖고 사람들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너무 오랜만이라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치트키죠. 근데 사실 전 고음이 좋은데 싫어요. 참 감정 전달하기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도 참 좋은 포인트긴 한데 그 고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리고 그리고 고음밖에 없는 노래가 돼 버리는 건또 싫거든요, 저는. 저의 목소리는 과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매번. 덤덤한 게 사실 전 제일 좋기도 하고 가장 큰 강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건드는 보이스가 전 있나 봐요. 있어요. 제 입을 말해준 그렇지만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발라드는 결국 무언가에서 오는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듣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에서 오는 아픔이 당연히 더 크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잘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많지만 아픔의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하고. 그런 다양한 아픔을 치료해 줄수 있는 발라드를 부르는 게 저의 발라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아픔이라는 부분이 어딘지 체크를 꼭 해요. 이 가사의 이 부분은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부를 수 있겠다. 나의 어떤 뭐 이런 부분. 그러면 거기에서 쏙쏙, 이건 내 아픔인데, 이건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이야 라고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직접 해서 아픔을 골라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픔을 꼬집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면 그들은 그걸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저의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지세정. 두 가지 감정이 있죠. 하나는 너무 인정하고, 하나는 떼고 싶지만 뗄수 없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저를 새롭게 분리시켜줄 수 있는 별명이기도 해요. 너무 저스럽기 때문에. 근데 좀 세련되게 이름 뭐 없나? 아지세정 비슷한 좀 적당한 별명이 있으면 좋겠긴 한데 어쨌든 그 아지세정에 담긴 뜻만큼은 인정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터널을 걷고 있다고 쳐도 터널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있는 꽃을 못 보는 것뿐인 것 같아요. 계속 저는 꽃길 위에 걷고 있는데 터널에 가려서 안볼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꽃길 위에 걷다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꽃이 나올 수도 있고 몰랐던 꽃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고 다양한 꽃길을 걷고 있는데 단지 종종 제가 까먹거나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하거나 못볼뿐 계속 꽃길 위에 저는 걷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딘가에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정이가 할수 있는 위로는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혹시라도 위로받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